이번에는 네. 사기꾼.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안 알려줄래요? 알려주세요. 안 돼. 사기 당하고 와야 내가 먹고 살지. 나 소리당 잠원동 할머니 AS 만신으로 이러면서 이름을 떨치고 이러면서 농담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를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조금 뭐 금전에 여유가 있으실 때 나를 찾아오면은 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기꽃을 당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게요. 그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 급해.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서둘러. 그리고 분명히 피해자분들, 당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허무맹랑한 두리뭉실한 조상을 뭐 막 천도를 해야 내가 된대. 그래서 이제 일단 저지르고 덕을 하나도 못 보고 이제 또 상담을 하러 막 다니시는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리고 또 하나, 굿이라는 거는 몫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뭐 건강이 안 좋아, 그럼 병굿을 할 거 아니야.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 사업에 뭐 금전의 손질이 있어. 그럼 금전 재수마시 굿을 할 것이고, 뭐를 할 것이고, 뭐를 할 것이고. 굿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제발, 굿이라는 거는 목적을 다분화적으로 할 수 없어요. 굿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 집이 확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며느리도 잘 되고, 사이도 잘 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허무맹랑한 몫을 짓고 아 군만하면 다 잘돼 이런 무당은 좀 피해라. 막말로 군만하면 잘된다 치면은 나는 뭐 오전에 굿하고 와서 오후에 상담하면은 뭐 상담이 만약에 뭐 내가 하루에 5명씩 하니까 5분 다 군다? 그럼 나 매일 아침마다 굿을 하고 오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허무맹랑한 될건 되고 안될건 안된다고 찍어주는 무당한테 제발 굿을 좀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이게 좀 뭐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이지만 너무 이제 애동들끼리 막 뭉쳐서 굿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몇몇 팀들이 그렇게 있어. 근데 그런 데는 좀 피해라. 왜? 애동들은 막말로 정말 학생이야. 이제 인턴이야. 근데 아직까지 전문의 자격증도 못 딴 그러한 학생들이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 수술이 잘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구력이 있고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어느 정도 방법, 구법을 아는 어르신들한테 굿을 하셔라. 그러놓고 나면은 충분히 덕을 보실 것이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많아. 어디서 당했네, 저기서 당했네, 어디서 굿을 했는데요. 뭐 굿하는데 뭐 술만 먹고 끝났어요. 뭐만 하고 끝났어요. 많아. 제발 피해보지 말고 금전에 손재 없이 저한테 오세요.